빠릅니다. 벌써 2017년입니다. 2016년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후딱 지나갔고요. 이렇게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첫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 은혜 기억합니다. 오는 새해는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한 해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자, 표죠?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자, 여호와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알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주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가 되고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심 구절인데요.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그의 나타나심은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새벽에 보세요. 밤새 깜깜했죠. 특별히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러 한 7시 넘어서 나왔는데 뭐 천지가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하고 춥고 스산하고 또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있는지 뭔가 이렇게 상쾌하지 않는 기분으로 좀 춥고 무섭고 어둡고 침침한 그런 새벽을 뚫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 저기 멀리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동이 뜹니다. 환한 태양이 이렇게 밝아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 춥고 삭막하고 침침한 기운이 화사해지죠. 그러면서 따뜻해져요.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온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러하리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뚫고 나타나는 새벽빛처럼 우리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굉장히 메말라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렇게 가물어 타는 그런 곳에 단비가 내립니다. 소낙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가물 때, 비가 올 때 어때요? 너무 좋죠. 주님의 은혜가 가물어 메마른 땅을 적시는 그런 단비가 촉촉히 내려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풍성한 은혜가 2017년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캄캄한 새벽에 차가운 기운에 차가운 새벽에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고 메마른 땅에 소낙비와 봄비가 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2017년도 우리에게 있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절 상반절에 보세요.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하자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알아갈 때 힘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이런 생활 속에 주님께서 이 단비와 같은 새벽빛같이 피어오르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호와를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전쟁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골고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알고 누구를 알아요? 예, 적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을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재 되시며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기는 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고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보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일상생활이 내 앞에 떡하니 있습니다. 하루하루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는 있는데요. 당장 하루 벌어야지 사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욕이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디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그 일자리 주일 일하러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자리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발 나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계세요. 하나님 잠잠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당당하게 일하러 갑니다. 처음에는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가책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봤더니 이제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는지요? 없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을 뺏어가면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생활비 버는 것에 목을 메고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에 10만 원, 20만 원 더 버는 것에 목을 메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듣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홍해의 기적도 봤습니다. 그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하여서 예,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냥 계속 이동 생활하는데 예, 천막 치고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이동 생활하는데도 심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고 거두지 않고 먹을 수가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요. 눈에 보이는 게 그 풍요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천막 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착 생활 하잖아요. 농사 짓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나 풍성한 농산물이 수확이 얻어지는지요. 근데 그 사람들 사는 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신이라든지 뭐 예, 그런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데 그런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얼마나 괴로울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자녀들이, 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를 멀리하고 저렇게 세상으로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저 자녀들이 가는 길은 지옥불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저들이 가는 길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지만 구해야 되잖아요. 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찍질합니다.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요 망하는 길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때리기도 하고 예, 혼내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멸망할 것이요 징계할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웃나라에 통해서 멸망할 것까지도 예언을 하면서 너 혼날 거야. 채찍이 맞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그대로 또 이루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때렸지만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싸매어 줄 것이다.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낫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회복해 하실 것을 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얼마나 맞아서 피 흘리는 그 자녀들을 보는 것이 또 마음이 아파서 이리 와라. 용서해 줄 것. 이리 오면 낫게 할 거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말씀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을 배신했던 그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고 하는데 이 결혼하는 대상이 음란한 여인이에요. 고멜인데 음란해요. 그런 여인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런 버릇이 있는 이 여인은 남편 호세아를 두고도 또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아예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을 용서하고 가서 데리고 와라.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자기 아내였는데. 그런데 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그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것 같겠죠. 때려도 사람들 보는 데서 막 그냥 돌로 쳐도 때려 막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봐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을 텐데 용서하고 돈까지 지불하고 가서 데리고 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내 마음 알아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갈 때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국에 돈 벌러 간 남편, 지조 있게 아내가 중국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새 다른 남자 눈이 맞아버립니다. 한국에서 뼈가 빠지게 벌어다 준 그 돈을 그 다른 남자에게 쓰면서 바람이 난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거꾸로 한국에 돈 벌러 온 아내가 한국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남편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다른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덜 중요해요. 나는 지금 이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남편을 두고 바람난 아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겪는 그 사람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진 관계를 그냥 마음은 아프지만 이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채찍에 때리죠. 혹 우리가 지난 한해 말 못할 아픔이 있었습니까? 부러지고 깨어진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까?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도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더 많이 버는 것 좋아서 주일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우리 마음 밑바닥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쫓아가는 아들, 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생긴 어려움,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생긴 어려움, 하나님이 가족을 부르는 손짓입니다. 돌아오라는 손짓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짓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혼자 나오지 마시고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랑의 손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갔을 때 배신당한 하나님, 그 마음이 어땠을지 돌아보시고 그 마음 기억하시며 다시 돌아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2017년도에는 여러분들 다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1년 우리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런 욕망이 그득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여기며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런 마음을 놔도 숨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주일날 몸만 앉아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주신 직분을 몸 바쳐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내 중심에 가득한 탐심이 있는지, 내 중심에 가득한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그것을 귀신같이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알지만 또한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을 옆에 가서 딱 붙들죠. 내가 너 복주겠다. 너 여기 얼마나 다녀도 너 별 거 없지 않니? 성경 말씀 그렇게 알아서 되지 않아. 나 따라와. 할 때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몸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가득해요?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런 탐심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유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유다는 주님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주님 예수님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사역 굉장히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30냥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은30냥하고 바꿀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돈 벌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서 새벽기도 다니고 온갖 예배를 다 다니면서 정말 눈물 부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를 40이 넘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에 감사한 것도 하루 이틀 조금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밖에만 나가면 감기가 걸려요. 그래서 이 귀한 아들이 감기 걸릴까 봐 문 밖에를 못 나갑니다. 자, 주일인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감기 걸릴까 봐 아기를 데리고 예배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난 아이인데 이 아이 감기 걸릴까 봐 주일 예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마음속에 무엇이 우상입니까? 자녀가 우상이죠.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음란한 것입니다. 바람 피우는 아내만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돌리는 우리의 마음이 음란한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기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음란한 것이요. 창기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어떤 목사님은 감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배우자를 놔두고 바람 피우는 그 여인만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더 마음을 파는 우리는 더 음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숨기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을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웃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아서 몸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 마음속에 진정한 경배의 마음이 없이 내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는 거 있겠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 얻는 거 있겠지? 하나님으로부터 뭐라도 얻어가려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마음속에는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내 마음속에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음은 숨기고 나도 몰라요. 나도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버리는 이 마음속에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성결한지 음란한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데 끌려갈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얻을 것이 없을까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전에는요 이런 신앙을 했어요. 새벽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이번에 떡두고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시고 찬물 하나 떠다 놓고 빌고 또 빌면 아들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속신앙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점치러 갑니다. 복채 얼마 내놓고 몇만 원 내놓고 나 우리 집에 좀 좋은 일 있게 해주시오. 이러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동으로 가면 망할 것이오. 서로 가면 흥할 것이오.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무속신앙이죠. 이런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신앙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돈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 시간에 물 떠놓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런 노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헌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서 헌금 조금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몸만 그득히 앉아있으면 이 속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에 관심을 가지면서 앉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나에게 올해는 복 주시오.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뭐 주시오? 기복신앙이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런 음란한 것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악한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나는 안 그래. 여기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 그렇다고 자신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저도 자신 못. 날마다 날마다 주님보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이 있는지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일 사랑하시죠? 더 사랑하는 것 있죠?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돌이켜지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그 많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순종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싫어서 변한 길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만히 앉아있고 성경 말씀만 입에 동태처럼 달달달달달달 하면 복준다는 이단이죠. 그런 곳으로 끌려가버리는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영혼들이 있는지요. 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 돌아보고 그것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좁은 민으로 가고자 결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힘들죠? 어렵죠? 근데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3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힘쓰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에 떠오른 태양처럼 그리에 어둠을 물리치고 차가운 기운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포근하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따뜻함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앉아서 복채 내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값싸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고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고 알아가며 2017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